국내 최초로 비전 스크린 프린터의 국산화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사람, SJ이노테크 정영찬 대표. 아무나 할 수 없는 슬기를 힘들지만 도전을 해줄 때 그 결과는 항상 제가 떳떳하게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의 자존심, 정영찬 대표의 인생 스토리가 지금 시작된다. 비전 스크린 프린터를 생산하는 SJ 이노테크. 생소한 이름의 비전 스크린 프린터는 과연 무엇을 위한 장비일까? 모든 가전제품이나 사람이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이런 인쇄 회로 키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인쇄 회로 키판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칩이 실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이런 칩을 실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든 공정에 프린터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프린터에 답을 독보시켜주는 설비가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비전 스크린 프린터입니다. 국내 전자업체는 모두 4천여 곳. 그 중에 4분의 1가량의 업체가 이 스크린 프린터를 사용한다. 그만큼 많이 쓰이지만 국산이 없어 고가로 들여온 외산 장비에만 의존해야 했던 상황. 그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사람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업체 찾아다니면서 사실 이거를 국산화하고 싶은데 좀 어떤 다른데로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물어봤을 때 거의 주변에서 90%가 말렸습니다. 안 된다. 이거는 장비 국산화하기 힘들다. 해도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 뭐 회사 망할 수도 있다. 하여튼 뭐 주변에서 뭐 좋은 소리 하는 사람보다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소리로 긋고 말리는 사람이 저한테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실 더 욕심도 생기고 왜 안 되나? 일본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영국도 만들고 독일도 만드는데 왜 한국이 못 만드느냐? 전 자신 있다. 강한 의지로 국산화 개발에 도전했지만 주변의 만류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장비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기간도 자꾸 길어지면서 어떤 자금도 자꾸 바닥이 나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뭐 살던 집도 뭐 담보로 잡혀가지고 뭐 그 자금까지 끌어다 가지고. 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쌀도 없어서 빌려가고 그랬는데. 실패에 대한 부담 역시 컸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꼭 성공해야 했다. 혼자이면 사실은 이게 실패가 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을 때는 이건 실패하면 나는 내 혼자 고생이 아니고 나를 믿고 같이 사는 우리 식구나 자식들이 그 여파를 다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뭐든지 하나 할 때마다 일단은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끝까지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정 대표. 대한민국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있었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했다. 그때 당시에 이거 국내 시장에 이제 우리 PCB 인쇄 회로 키판의 장비가 이제 거의 95%가 수입. 가격대도 아주 좀 형편이 없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독과점 품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외산 설비들이 어이구만 배짱 영업, 배짱 장사, 뭐 우리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이 설비를 이론적으로 무조건 사야 된다. 왜? 국내에서 그거를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좀 그래도 엔지니어의 자존심과 진짜 여러 가지의 진짜 어떤 가격의 어떤 불합리성, 그리고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저 대응력 이런 걸 봤을 때 국산화하면 이거는 충분히 생산이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악조건에서 결국 비전 스크린 프린터 국산화 개발에 당당하게 성공한 정영찬 대표. 그의 성공은 자신에겐 성취가, 대한민국엔 경제력이 되어 주었다. 엔지니어로서 안 된다는 진짜 놈들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만들었을 때 어떤 성취가, 그거는 진짜 놈들한테 어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솔직하게 말하면 가슴이 벅찰 정도.
출퇴근 기록카드가 없는 자율적인 회사.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들기 때문에 규제 대신 자유를 선택한 정영찬 대표. 그 자율 안에서 그는 직원들과 소통한다. 사장님께서는 늘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하시고 신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개발하시려고 노력합니다. 정영찬 대표는 조금도 쉴 틈이 없다. 끊임없는 도전. 2008년 사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유도 그 도전을 위한 것이다. 저희들 기술연구소는 이제 아마 저희들 개발 장비나 뭐 기존 생산하고 있는 장비에 이제 성능 향상이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설계, 개발 쪽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구 도전하시나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 100, 모든 기계에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라는 건 없거든요. 항상 부족한 2%는 부족한 2%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 2%를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또 2%는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미지의 숫자 마이너스 2%. 그거는 항상 채워야 됩니다. 문득 제작진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정 대표. 뭐예요? 이게 제가 인도 전시에서 제일 먼저 가지고 왔는 자 카드록 원본입니다. 지금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너덜너덜해가 테이프까지 다 발라놨는데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뉴델리 전시회를 가서 이제 이 카드록을 제일 처음 딱 보는 순간 야 앞으로는 이제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분명히 대세로 갈 것이다. 혼자 판단을 하고 이걸 그냥 무작정 한번 해보자. 마스크 프레임 사이즈는 카탈로그 한 장으로 솟은 개발 의지. 주변의 만류는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에는 다 반대를 했죠. 국내에는 없는 장비였고요. 신규 장비였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템 자체가 9인당 거의 한 25억 하는 장비를 단지 카탈로그 하나만을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근성과 열정으로 또 한 번의 기술 개발에 성공. 태양전지 금속피복 제조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태양광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실현했다. 놈들이 했는 거는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게 되지만 놈들이 안 했는 걸 하게 되면 선발주자로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 뭐 위험 부담도 있지만 그만 그 성과 어떤 그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거겠다.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좀 많이 직원들을 책은댔죠. 그가 따낸 각종 특허와 실용 신안만 16건. 그는 이 모든 것이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 값진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자부한다. 이제 정영찬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 2007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전 세계 말 그대로 글로벌 넘버원을 목표로 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쯤에 여기에 뭐 불이 좀 나가는 쪽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제 포인트 체크되는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 회사 장비를 자용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럽과 동남아 등 20여 개 나라로 장비를 수출하는 정영찬 대표. 그는 2012년 3월 대한민국을 빛낸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됐다. 저는 이걸 뭐든지 하나 할 때마다 일단은 진짜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만 성공을 한다고 믿고 그리고 그 성공이 따라오는 대가도 열매도 달다고 보지 그냥 남이 다 할 수 있는 거 도전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경쟁사는 또 생깁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이노테크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 오늘 모교 선배님 회사 방문하러 왔습니다. 모교 경북 기계공고의 후배들이다. 아니 다 내보다 이래 더 잘생긴 친구가 모여놓고 반갑다.
그래. 응. 반갑다. 어서 온나. 오늘도 이제 정상 수업이가.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장비를 내부까지 꼼꼼히 보여주는 정영찬 대표. 직접 보고 체득하는 것만큼 효과 좋은 공부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산학협력을 통해 후배 양성과 일자리를 만들기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정영찬 대표는 자신과 같이 기능인의 길을 걸으려는 후배들에게 늘 사고의 전환을 강조한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게 되는 그 성공 비법이 있다면 세 가지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다 말하려고 너무 힘들어 뭐 아까고 내가 그냥 그 내 나름대로 그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당장 어떤 학생일 때는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최고 낮은 레벨 최고는 밑에 레벨 그지?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최고 위의 레벨 이거를 내가 다 지켜봐야 돼. 기술 개발이나 뭐 도전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발전이나 뭐 그 존재 가치는 5년, 10년을 사실 넘기기가 힘들어진다. 여러분들이 뭐 정영찬 대표는 후배들에게 발상의 전환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지금껏 그래왔듯 끊임없는 노력은 20년, 30년 후 후배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소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지? 100이라는 건 항상 존재가 안 돼. 98%는 존재하는데 100은 없어. 그러면 2%를 보충하면 분명히 이게 100이 될 것이다. 천만에. 그 2%는 영원히 미지의 숫자야. 미지의 숫자. 5년, 10년, 15년, 20년에 가면 2%는 항상 존재하게 돼. 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이 이만큼 발전하고 이거 대한민국이 이만큼 기술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 2%를 무시하고 내가 100이다 안주를 하는 순간 가는 거야. 누구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최선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하는 그런 오만을 절대 안 되고 항상 부족한 부분 2%는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는 미지의 숫자.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귀한 시간 내었는데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아직 취업 안 했는데 이렇게 선배님 말씀 듣고 앞으로 저희 진로를 선택하고 저희 진로를 계획함에 있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2%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가셔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언젠간 저도 대표님처럼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에게는 소용없어 보이던 기술들이 이제는 모두 든든한 자산이 돼 오늘의 자랑스러운 기능 한국인 정영찬을 있게 했다. 저희들 목표는 2015년까지는 일단 프린터 쪽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글로벌 넘버원을 목표로 뭐 최소 매출 500억 이상 그리고 뭐 2018년까지는 1000억까지는 그렇게 잡고 지금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 대표에겐 그만의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 제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 선악이 겨우 살라고 세상을 살다 보면 무조건 선한 부분도 선이 존재하지만 악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을 버리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 그건 천만의 오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을 버리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항상 공존합니다. 왜? 저는 배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저 사람이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잘못된 부분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우는 게 어찌 보면 그게 선이거든요. 얘한테 스승입니다. 선한 거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때는 아, 나도 저렇게 배워야지. 그게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도 배우고 악도 배워라 하거든요. 그게 제 나름대로 인생 철학입니다. 63번째 기능 한국인 정영찬 대표.
이제 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곧 그의 손에서 전 세계 전자시장의 판도가 뒤집히기를 기대해본다.